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도 사역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안디옥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 지역에 가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루디아라는 여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서 핍박을 당하는 장소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거기서도 유대인들의 학대와 박해를 당해서 그곳에 있지 못하고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또 한 번의 소동이 일어나고 박해를 당함으로 그곳을 피해서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 아덴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은 이 아덴에 대한 얘기를 쭉 해오는 가운데서 이제 아덴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곳에는 철학자들이 많아서 철학적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논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실패를 합니다. 전도의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그곳을 떠나고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오늘 바로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보니까 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 수도인 그 아덴이라는 지역보다도 더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심했고 그리고 아주 향락적인 문화의 범죄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우상의 도시, 범죄의 도시, 향락의 도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무 두렵고 떨은 거예요. 고린도에 가보니까 아덴에 있을 때보다 더 우상 숭배가 심하고 더 향락적이고 범죄의 소굴인데 여기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좌절감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던 자리가 바로 이와 같은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지순례를 고린도를 가보니까요 이 바울이 전도로 갔을 때 이 자리가 얼마나 향락의 도시였냐면 이미 그 시대에 남녀 혼용 목욕탕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녀가 같이 벌거벗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칸막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남녀가 같이 들어가서 소대변을 보는 다 열려 있는데요. 제가 전에 중국의 그 장백산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중국의 화장실을 들렸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 어떻게냐면 화장실이 이렇게 우리처럼 칸막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쭉 돼 있어요. 쭉. 그래서 칸막이도 없고 그냥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그냥 쭉 들어가서 소대변을 보는데 남녀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소변을 보다가 너 잘 나오냐? 안 나오냐? 변비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보면서 옆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에 가면 그런 화장실이 있죠. 근데 이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런 향락의 도시였어. 아주 심한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바울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은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또 그뿐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패기 있고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다가 실패하고 난 뒤에는 그만큼 자신감과 패기가 있게 살던 사람이 한 번 실패하면요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와요. 그러면 사람이 모든 사람을 피해가려고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우울감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크게 하던 사람이 어떤 일에 실패하고 나면 굉장히 좌절감이 심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 이세벨이 너가 우리 내가 믿는 신의 제사장을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이 엘리야가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 로뎀 나무 밑에 엎드려서 그가 탄식하면서 뭐라 해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죽겠어요.
나 죽고 싶어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굉장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어찌 보면 연약한 우울증에 빠져있는 모습이 엘리야였어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며 그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주지만 상당히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려면 뒤에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울의 후원비가 고갈된 상태였어요. 거기에다가 바울은 건강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 중에 놓여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재기시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재기시키는가, 어떻게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재기시키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다. 세상의 모든 일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사람을 만남으로 그 사람과 함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전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여기에서 고린도에 갔을 때 아무도 자기가 없어요. 누구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당시에 그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그 왕이, 황제가 로마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 로마시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저들이 다 흩어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로마에서 떠나게 하니까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집사도 그곳을 떠나서 이탈리아라고 하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된 거예요. 그 고린도에 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종 누구를 만나게 한 거냐면 바울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의 기술인데 뭐냐면 천막을 짓는, 아마 텐트를 잘 만드는 사람인가 봐요. 우리 교인으로 얘기하면 봉제 공장을 잘하는 사람인지 실밥을 잘 뜯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참 그 사역을 잘하는 분이 같이 이러면서 바울의 생업을 도운 거예요. 바울의 뒤에 후원을 대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복음전도 사역에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집사가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충성된 사람이냐면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면 자기 목까지 내놓고서 바울을 도왔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영적인 사역도 사역이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직업도 하나님 주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우리가 얘기할 때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명도 하나님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목회 사역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번에 제가 이제 가평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가평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가평에 있는 그 연합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상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34년 전에 거기서 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거기서 했는데 그분이 거기 전도사님이 와서 찬송인도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중에 날들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연역을 보니까 목사님이 1호 되어 1호, 개척 오야봉이 되어 그래요. 근데 그때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우리 교회 나온 분이 할머니셨어요. 나이가 참 많으신 분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솔직히 그 할머니를 상당히 왼수같이 여겼어요. 그 이유는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은 아, 새벽 기도를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맨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너무너무 안 빠지는 거예요. 겨울에 막 눈보라가 쳐도 이 할머니가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새벽 기도에 두 명만 나와도 내가 원이 없어. 이 할머니 혼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처럼 뭐 이렇게 히팅 시설이 잘 돼서 이렇게 보일러만 가동시키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난로를 피워야 되거든요. 나무 장작을 갖다 불을 피워야 돼요. 이게 추운 겨울날 일찍 나가서 장작을 피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불을 피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를 기다리는 건데 아, 이 할머니 혼자 와서 딱 앉아 있는데 그 할머니가 안 오면 나 혼자 바로 그 예배당 뒤가 방이니까 거기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면 끝나는데 꼭 새벽 기도로 온다고요. 그래 와서 설교를 딱 하면요 자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주무세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그 다음날 해도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신앙이 양심상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기도하다 갑시다. 그러면 이 할머니가 목사님 난 기도할 시간, 그땐 전도사 때 전도사님 기도할 시간 없어요. 빨리 집에 가서 염을 써야 돼요. 그리고 가는 거야. 난 뭐하러 새벽 기도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왼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당이 이 밑에는 그 흙담으로 돼 있고 위에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옛날 적산집이니까. 그 난로 이거 불 붙은 거 그냥 나면 화재 나기 똑 좋으니까 전 어쩔 수 없이 불 꺼질 때까지 그 난로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불 꺼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그 할머니를 만나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기도의 훈련을. 근데 그 훈련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거기가 이제 이 금호제일께서 나중에는 기도원 자리로 샀어요. 그거를 기도원 자리로 사가지고 이제 거기 기도원을 꾸며놓고 그리고 난 뒤에 저는 이제 목회하러 이쪽 도시로 나왔고 나중에 거기 가서 나더러 부흥회하라고 해서 부흥회하다 보니까 거기 온 사람들마다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왜 기도가 잘 되는지 아냐? 할 맛이 한 분이 있었다. 그분이 한 분도 안 빠지고 나를 그렇게 기도를 시켰다. 근데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뭐 앉은뱅이가 일어난다든지 수많은 병든 자가 은사가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가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데가 바로 그 상판이라는 기도원이었어요. 그게. 근데 지금 거기에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아 목사님 이분 좀 기도해 주세요. 얼마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떴는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아 그러죠. 그랬더니 목사님 이분 아시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그때 개척할 때 청년으로 있었던 남건우라는 친구예요. 그 남건우라는 친구인데 그때 뭐 개척할 당시에 뭐 있어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이 청년들하고 학생들이 몇 명이 모여서 집에 있는 쌀도 퍼갖고 오고 반찬이 없으니까 얘들이 그 흘러가는 물 겨울 같은 데도 막 이렇게 착 이렇게 하면요 잠자던 개구리가 나와요. 그리고 물고기들 몇 마리가 나오고 그걸 잡아가지고 와서 탕을 끓여줘요. 근데 개구리도 이거를 뒷다리 뜯어먹는 걸 먹어봤는데 통째로 찢어먹는 건 난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 이거 먹으라고 주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개구리가 쫙 뻗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걸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양념만 이렇게 먹고 그랬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해서 보니까 남건우라는 친구예요. 그때 청년회장했던 남건우라는 친구인데 나보다 더 늙었어 어떻게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근데 얼마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떴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저거 처음에 교회 할 때 왼쪽 눈을 그 나무하러 갔다가 가쟁이에 찍혀서 잃어버렸거든요. 그랬던 친구인데 보니까 오래 살면서 이쪽 눈까지 시신경이 상함을 입어서 두 눈을 다 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내하고 함께 애들하고 살다가 이제 했는데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분들이
정말 연약했던 분이지만 내가 목회 시작했을 때에 그분이 나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지 절대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건 없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다 나 혼자 세상을 다 움켜쥐고 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부족해도 때로는 내가 속기도 하고 때로는 이용당하기도 하고 나는 때로는 이용하기도 하고 서로 이런 모습으로 이 인간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목회 사역을 해나가는데 절대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과 돼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양은요, 어떤 웅덩이나 진흙창에 빠지면요, 양이라는 놈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힘을 써서 결국엔 빠져나오는 게 양이에요. 돼지는요, 진창에 빠지잖아요, 그냥 굴러버려요. 나올 생각 안 해. 거기서 즐겨요. 그냥 뒹굴뒹굴 굴러버려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드러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팍 차고 나온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세상이 다 여러분 일사천리로 열릴 거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내 인생이 아스팔트 딸린 것처럼 자동차 타고 쌩쌩 달리면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비포장의 도로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덜컹덜컹 힘들고 어렵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상판리 기도원으로 갈 때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34년 전에 현리 거기 들어가는 청평 검문소에서 거기서부터 현리까지 가는데 비포장이다. 거기까지 비포장으로 덜컹덜컹덜컹 가면 배창자가 다 울려. 그리고 거기서 현리에서 내려서 상판리까지 걸어 들어가려면 2시간 반을 걸어 들어가야 돼. 비포장으로 그런 곳에 그 산골짜기 들어가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을 예비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바울이 실망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동역자를 보내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누군가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내 일이 지금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비포장 도로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 목적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쏜살같이 내 길이 쉽게 쫙 열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나약한 모습으로 여러분은 머물러 있지 않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랬잖아요. 힘을 얻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요, 실라와 디모데가 또 함께 해줬어요. 여기 보십시오.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어요. 우리의 구원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밝히 증거했어요. 누가 오므로써? 바울과 실라가 오므로써. 아니,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오므로써. 실라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할 때 바나바하고 둘이 논쟁을 하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럴 때 이 바나바에게 바울이 보는 거 아니, 마가라는 사람은 가다가 힘들면 돌아왔던 견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데리고 가서는 전도 사역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돼. 그리고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에 대해서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누구였죠?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동역하는 자를 만나니까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죠. 저도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우리 교회에 동역하고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증거해 주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나는 나가서 마음 놓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부흥회 갔다 오면 제 아내가 그래요. 아, 오늘 목사님들 설교 너무 은혜스러웠다. 너무 은혜스러웠다. 아유, 군말도 없고
아주 그냥 싹 그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은혜 받은 거야. 날들어 너무 잔소리가 많다는 거죠.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맡겨놓고 갔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아유 설교 때 못 살겠어요,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런 소리보다는 야 목사님이 없을 때 교인들이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저보다 설교를 훨씬 잘한다 아 이런 소리 들을 때 그게 복음에 붙들려서 동역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동역할 수 있는 길. 어떤 교회는 그렇대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금방 쫓겨난대요. 이 교인들은 속이 없어요. 그냥 가도 목사님 오늘 아유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냥 은혜 받았어요. 그래도 뭐 담임 목사 말 허겄어요. 뭐 이래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올 때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이렇게 속 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목사님도 사람인데 아 저놈들이 나를 밀어나갔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걱정 없어요. 나는 능력 있게 교회 막 목회해가지고 확 크게 좀 큰 주회종들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 놓고 설교. 우리 이렇게 목사들 많이 있지만은 부교역자들에게 이렇게 설교 많이 시키는 교회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뒤에 앉아서 내가 새벽 설교 이렇게 체크했다가 잘못되면 내가 다 지적해줘. 너 이거 고쳐, 이거 고쳐, 이거 고쳐. 그럼 막 얘기를 하죠. 왜? 나중에 이분들이 나가서 목회할 때 예수 마을 교회 성도들은 저 부목사들은 나가서 목회할 때 너무 잘하더라. 교회를 부흥시키더라. 지금도 보니까 벌써 우리 전규태 목사님이 나가서 그냥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데 시골에서 말이죠. 거기가 부흥되질 않잖아요. 시골인데 영흥도라는 응? 그 영흥도 섬이잖아요. 거기서 하는데 어떤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없는데 전규태 목사님에게는 금년에만 벌써 50명이 늘었대요. 시골에서. 그렇다고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그냥 동네에서 지역에서 다 소문나가지고 부흥됐다고 부흥됐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그 옆에 있는 영흥 여기는 영흥 내동교회인데 영흥교회에서 우리 교회에다 나간 그 누구냐면 그 저 이재범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모셔오면 안 되겠냐고 그 입질이 들어왔어. 입질이 들어온 거야. 예?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들이 나가서 목회를 잘한다고 소문나면 여기서 잘하는 목사님들이 길이 쫙쫙 열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게 중요해요. 동역하는 게. 우리 목장도요 보세요. 목자와 누가 동역 같이 해주는 사람은 그 목장은 금방 부흥돼요. 마을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래 함께 동역하는 사람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동역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적극적이면서도 어떤 일인지 과감하게 뛰어드는 사람이 동역자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러다가 아 이거 잘못돼가지고 욕먹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방관하는 사람은 절대 동역자로 쓰면 안 돼요. 딱 이런 거 해보면 해보죠. 목사님 한번 해볼게요. 딱 던져놓기만 해도 팍팍 그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봐.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못해요. 벌써 제가 한 번은 우리 아버님 생전에 계실 때 우리 아버님이 낚시를 좋아하세요. 제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님 제가 모시고 바닷가 낚시하러 갈게요. 그러면 어 알았어. 그러면 누가 그 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냐면 아버지가 준비하는 거야. 낚싯대를 준비하고 미끼를 준비하고 다 준비해. 며칠 날 간다는 것만 난 던져놨어. 며칠 날 갑니다. 그러면은 낚시를 다 준비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그걸 잘하시니까 나는 낚시도 이렇게 묶을지도 몰라. 근데 다 해가지고 그날 가는 거야. 가다가 다 가면 우리 아버지가 막 뭐서 다 준비해놨어. 낚시 그 고기 잡으면 담을 이 망사까지도 다 준비해놨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잘 잡아요. 확실히 나는 딱 걷어 올리면 희한해. 이상한 것들이 걸려 나와. 근데 뭐 보면서 야 그렇구나. 어떤 일을 뭐 합시다 이렇게 과감하게 팍 뛰어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요 누가 해주겠지 누가 해주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배고프다 그러면은 배고프다 그러면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 너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같이 갔었거든요. 우리 오늘 뭐 해 먹을까 이렇게 딱 한마디 하니까 한 사람이 우리 이거 뭐 해 먹자 누가 할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할 줄 알아 딱 나서는 분이 있어. 그분은요 민경선 목사라는 분은 항상 주방장이야. 그분이 와서 뭐뭐뭐뭐 사갖고 와 그럼 우린 가서 차 갖고 와서 사갖고 기숙사에만 있으면 그가 밥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 예, 디렉터나 또는 목자가 우리 이런 거 하자. 그러면 해보자. 그러면 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누가 하겠지 뭐. 누가 하겠지 뭐. 이런 데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누가 있었느냐?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거기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운 동역의 사역을 하는데 그 가운데 저항 세력이 있었거든요.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이라고 내가 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말이지 화가 나서 막 반대가 계속 있잖아요. 지금 보면 빌립보에서 마게도냐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계속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또 이 아덴,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고린도까지 와서 계속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니까 아, 이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옷을 털어버려. 여기 성경 보면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그거죠.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 집에 가서 목까지 털어버리고지? 응? 머리가 내가 어디 가서 그 사람한테 구박을 당한 것 같다 그러면 오래 그래 그래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이, 이거 안 해요? 나만 해? 그래 그렇게 다 옷을 털어버려. 어떤 사람은 흙까지 발까지 터는 사람 있어. 그래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이야.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옷까지 털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방인을 가지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상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고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었어요. 회당 옆. 그런데 이 회당은 하나님 유대인들이 말씀을 배우는 데잖아요. 다 같이 8절 보세요. 시작.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다 반대하고 저항해서 아무도 안 믿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회당 옆으로 가서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온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보면 종종 내가 좋지 않은 소리 듣고 싫은 소리 들었을 때 맥이 빠지는 겁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 왜 좋은 일을 했는데 칭찬도 안 하고 격려도 안 해주는 거야?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과 욕설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내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해 나가면 절대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무리카미 가지오가 쓴 책 가운데서 스위치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스위치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97%의 성공 유전자를 깨우라. 사람은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97%가 내 몸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다 실패하는 거고. 사람에게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미리 울타리를 치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재주가 없어요.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본이 없어요. 미리 자기가 안 된다고 울타리를 치지 마라. 네, 하지 마라. 너는 성공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적은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난 안 돼, 난 못해, 난 재능이 없어, 난 돈도 없어, 난 할 수 없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는 어떤 일도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동감합니다. 일을 두려워하고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대한 목표를 정했으면 선포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밀고서 완벽하게 준비된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개척자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해줄 거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준다니까요. 그 사람의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행복해야 내 몸에서 긍정의 힘이 나온다. 그럼요. 행복한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날마다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긍정의 일하는 게 없어요. 적극적인 게 없어요. 이런 세상 죽어버렸으면 꽉 좋겠어. 저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들어다니 전부 다 사사건건 다 불만이고 사사건건 모든 것에 대해서 폐쇄적이에요. 폐쇄적. 그런데 그냥 사람이 무슨 일에도 항상 행복한 거야. 그냥 설거지를 해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물 가지고 혹시 뜬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밖 다다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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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내 속에 재별아 서서 설거지 끝났어 설거지 끝났어 야 어떤 일을 해도 불만적이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 가지고 일 못해요. 아 그냥 싱글싱글 있으면 해보죠 뭐 어려운 거라도 한번 해보죠 뭐 허다가 안 하면 한 것만큼 이익이니까 해보죠. 이렇게 행복하게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 뭐가 있냐,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겨난다.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생기 부딪히면 자꾸 비켜가려고 그래. 내가 지난 철야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골리앗이 오면 골리앗 밑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다. 응? 골리앗 앞에 그런데 다윗과 같이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 엄청난 골리앗을 때려부시고 역사를 바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어차피 기술도 없고 나는 어차피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느냐고는 없고 그래서 자꾸 피해가고 도피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낮을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래서 맥도날드에서는 청소부터 시작한 사람이 사장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네가 행복하게 여기서 나는 꿈을 갖는다 내가 여기서 네가 열심히 행복하게 일하면 나는 너를 맥도날드의 사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게 맥도날드의 사장의 회장의 지침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헌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박박 끼고 앉아있어도 행복하게 그 일을 해보세요. 무엇인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울이 난 못해요 머리도 털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아니야 너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인연을 만드는데 유전자를 켜라. 인연을 만들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연. 옷깃만 스쳐도 뭐라고요? 인연이다. 인연. 아, 욕은 아니고 욕은 아니고 인연, 인연, 이을 연자니까 사람이 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안 볼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은요 우리나라 정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내가복음 1장 1절인데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이거 봐 다 외우잖아 다 외우잖아요. 이건 비켜갈 수 없이 꼭 만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내가 목회에서 진급하는 과정에서 나를 정말 힘들게 한 목사님이 계세요. 아무 트집 잡을 거 없는데 트집 잡고 논문도 다시 써오고 정말 나를 까다롭게 했어. 진급하는 과정에서 감리교는 이 진급하는 과정에 심사가 까다롭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나 보니까 저희 작은아버지 혹은 학교 동기거든요 신학교. 근데 둘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 안 좋으니까 조카인 나한테 그 아주 안 좋은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아 그래서 조 씨가 난 이름이 그렇게 섬뜩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가 되고 하다가 참 사람이라는 게 놀라운 게요. 제가 뉴욕에 플러싱 제일 연합감리교 집회를 갔어요. 한인교회인데 그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 목사님이 네 분이 그 교회에서 나가게 돼서 젊은 사람이 근데 아무데 오갈 데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오갈 데 없고 그 사모는 만삭이 돼서 오갈 데가 없어서 제 처남 목사가 집에 데려다 놓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갈 데가 있어야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목사님의 사위와 딸이요. 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저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뻗치더라고. 나는 하도 당해서 머리가 쫙 뻗치는데 아, 네, 그러시군요. 근데 막 눈물 흘리면서 자기가 오갈 데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러냐. 그래가지고 제가 집회를 다니니까 난 어차피 여러분보다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디트로이트에 있는 교회, 큰 교회입니다. 제일 큰 교회인데 부목사 하나만 써줄 수 있겠느냐. 그때 그분이 아, 목사님이 추천하면 쓰겠다고. 그래서 이제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 사모는 아기를 낳을 딸이 됐기 때문에 비행기를 못 안 태워주거든요. 그래서 처남네 집에서 애를 낳고 그리고 이제 가게 됐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목사님이 나를 만나더니 은퇴하신 목사님이 내가 장목사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잘해줄 수가 있느냐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아유 저 목사님 뭐 저 잘되라고 그런 것이지요 뭐 아니 겉으로는 그랬어 겉으로는 저가 훌륭하고 잘되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 뭐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이씨 이런 게 있어.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누가 알아요? 우리 애들 또 우리 손자 애들 그 사람 밑에서 또 어떤 일이 생길 줄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인연을 맺을 때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되고요. 설상 나쁘게 헤어졌다 해도 그까지 선을 베풀어서 내가 이용을 천 번을 당하고 만 번을 당해도 우리가 인연을 잘 맺는 것 전연이 아니고 인연을 잘 맺는 그런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성공의 유전자가 일어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열정. 메칼머리 없는 사람과 일 못해요. 열정 있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열정. 불타는 이 가슴 말 못하는 이 심정 하면서 막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 뭔가 이루어 나갑니다.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그냥 파워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스위치 온에서 얘기하는 당신 안에 잠자고는 97%의 성공 유전자를 깨우라라는 글에서 나와 있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증거한 겁니다.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그 전도 사역을 하도록 해줬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내가 사역하는 거 그 직업도 하나님이신 소명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돕는 분이 있어서 그 일에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시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그러니까 나 안 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해볼게요 목사님 해볼게요 그러지 안 해 씨, 그만둘 거야 씨,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한다고 옷까지 털어버렸는데 밤에 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바울에게 권면을 하는데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에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권면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아 너 안 한다는 말 하지 말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전하고 고린도를 떠나고 딴 데로 간다는 말 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나는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 어떤 이럴 때 사람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도울 사람이 없으면 좌절하고 어떡하지 안달하고 그냥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돕는 분이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사 왕도 58만의 군사를 가지고 100만이 넘는 군사와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는 당신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움직여서 승리하게 하셔. 난 그래서 믿는 자의 백이 있고 믿는 자가 좀 무대뽀적인 거야. 뭐 아무것도 준비 없이 밀어붙이는데 되겠냐? 된다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산이 불났어요. 산이 불났어요. 다 탔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희한해요. 새싹이 나와요. 거기에 씨가 숨겨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정말 놀라. 오히려 그게 제가 걸음이 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나와요. 인생에 왜 끝이 난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절망하냐 말이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 지금 그거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으로 이제는 뭘 하냐.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내가 답답한 일 있잖아, 속상한 있잖아요. 하나님이 동역자로 붙여준 거야. 말해라. 말해. 아유 창피하게 아니야. 말해. 그 말하면 그게 서로 연관이 되어가지고 서로 돕는 거예요. 일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왜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거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5장 19절에도 보니까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뭐예요?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길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바울 보고 하는 얘기야. 야 가서 말씀 전해. 여기에 예수 믿을 자가 수두룩해. 그러니까 너는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거기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고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에 바울 성전이라고 크게 예배당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을 할 때 힘들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세요.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절망 중에 있다가 내가 이거 참 어떤 큰 계획을 세웠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신감을 갖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몸이 약해더라도요 아버지 엄마가 있어봐 지돌또래한테 가서 막 놀려요. 너 우리 아버지한테 왜 이린다고요. 자신감이 있어요. 누가 있으면 엄마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애들이 자신감이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세요. 능력이 되세요. 나의 도움이 되세요.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산다면 여러분은 활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요 얼굴에서부터 생기가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뭐 자신감을 갖는 사람들은 벌써 뭔가 아멘 하면 그 힘이 오는데 너무 힘 주면 치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면 얼굴에서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생기가 넘치고 뿐만 아니라 눈에서 빛이 있어. 눈에서 빛이 막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설교를 해보세요.
의욕이 없고 미래가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요, 아,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한마디 이야기 왔으면 한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한 시간 반, 두 시간 예배 드릴 때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얻고 가야죠. 눈에서 뭔가 힘이 있고, 그리고 그래 예배 끝나고 가보세요. 걸음걸이가 벌써 힘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힘 있게 걸어.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세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시면 여러분은 다 이길 수 있어요. 아, 이게 뭐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있다. 내 그것부터 시작해서 미래 비전이 뭡니까? 미래의 꿈이 뭡니까? 내가 이걸 노력했을 때 앞으로 어떤 결과가 와집니까? 이런 게 와집니다. 아, 그래요? 한번 해보죠. 나도 어떤 분하고 얘기할 때 그래요. 여러분이 일자리가 있는데 이런 분이 있으면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다음에 미래가 뭐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됩니까? 쫙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아, 소망 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가 소망 있네요. 괜찮아.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하지만 나 우리 딸한테도 분명히 시집 갈 때 뭐 지금 어떠냐 그거 보지 마라.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미래가 있냐, 이 남자가 미래가 있냐. 네가 봤을 때 미래가 있고 너 하나 책임질 능력이 있는 남자면 데려가. 아니 데려가는 게 아니라 가. 그래서 가. 가. 응. 가라 그랬어. 가라고. 아주 그 남자가 그런 패기가 있고 여자가 봤을 때 미래가 있는 남자는 그냥 뭐 현재 뭐 아니 지금 나이에 뭐 갖고 있는 게 이상한 거지. 지금 나이에 갖고 있다는 건 부모의 것이지 걔 건 아니거든. 그 인생이 뭘 지금 만들어서 해나갈 수 있느냐, 미래가 있느냐. 야, 미래가 있으면 잡아 임마. 결혼은 인물 보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처음에만 잘생겼냐, 키가 컸니, 어쩌니, 눈이 투꺼풀이니 쌍꺼풀이니 이런 거 보지. 결혼하고 나면 배는 게 없어. 돈이나 잘 벌어오면 돼. 건강하고 가정 행복하고 잘 섬기고 아 이러면 되는 것이 뭐 키가 크니 적으니 아무 소용없어. 여기 다 강사입니다. 그럼 뭔가 자신감과 패기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난 그래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볼 때 얘 괜찮아 잡아 그러면 잡아. 목사님 좀 뚱뚱한데요. 그럼 가서 빼게 하면 되지 인마. 아, 여자 하나 그거 하나 못 잡아 빼냐 그걸. 아, 남자가 뭐 저, 야 가능성 있잖아. 그 남자 딱 따라서 못 끌어가냐. 예수 말할 게 뭐 통성기도만 하는 게 예수 말할 게 있냐. 찬송가도 있더라고. 멀리 가서 신랑 신부 잡지 말고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잡아라.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패기 있게 힘 있게 열정으로 삼가서 여러분들도 그런 열심 있는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머뭇대지 말고 사역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